좀더 이제 타이밍이랑 이런 것들을 좀더 구해봅시다. 먼저 어디가 울컥이냐고요. 잡았고요. 준비했다가 이제 포즈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조금 뭔가 이제 본인이 잡았던 표현했던 약간 좀 다소곳한 포즈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좀 더 뒤로 더. 그리고 좀 더 미리 보낸 발이요. 미리 발이 가죠. 근데 발이 갈 때는 아직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팔도 지금 이쪽에 있어요. 좀 더 나은 각도는 좀 더 이것도 좀 맥등 찍어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깨 각도도 보면은 좀 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얘가 이렇게 되면 어깨에도 같이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겠죠. 그래서 발이 먼저 가고 너무 땡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약간 너무 기울지는 마시고 기울는 것보다는 두손무기는 얘도 포즈가 바뀔 때마다 이거 각도도 많이 바뀌거든요. 이거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요. 절대 맥스가 자동으로 뭔가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가 신경 안 쓰면은 얘는 계속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좀 사전 구간에서 좀 이렇게 스쿼시가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얘가 생기면서 좀 짧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10프레임 정도는 뒤로 혹시 내가 무기 잡아야 되나요 이거? 무기도 키가 들어갔다면서요. 아 네. 네. 그럼 잡아야죠. 네. 여기 늘어났잖아. 네. 늘리면 같이 가야죠. 네. 선택 안 됐네. 잠깐만. 부산 어디 갔어? 무기 선택한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가는구나. 이렇게 가요. 자, 갑시다. 하나.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가 준비 동작을 조금 더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손 많이 갑니다. 네. 자, 그래서 발 잡고 새롭게 추가한 거니까는 커브가 하나도 안 잡혀져 있죠. 자, 발 축도 선택해서 신경 써야 되고요. 몸이 덜었으면 얘 같이 오겠죠. 그래서 좀 더 조금 더 뒤로 더 갈까요? 돌 수도 있고. 자, 이제 여기가 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너무 가벼워. 네. 더 이런 식으로 네. 더 체중을 실어서 얘도 좀 더 무기 든 팔은 아직은 뒤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근데 더 갈 수가 없죠. 얘 때문에. 근데 갈 수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죠. 허리는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사실 실제로 하기에는 제게 굉장히 나오기 힘든 자세이긴 해요. 네, 애니잖아. 네. 그리고 좀 더 들어서. 자, 이것만 봐도 어때요? 이, 핫 안 어울리죠? 네. 얘 갑자기, 그지? 영화, 액션 영화가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낮아져야 돼.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액팅에 했던 거에서 더 나가줘야 될 거고요. 자, 근데 요거는 동일해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네. 자, 이제 여기도 그러니까 포즈가 확장되는 거죠. 네.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이쿠야. 자, 여기 더 올려서 저 손목이 어떻게 된 거냐, 꺾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건 그냥 제가 대충 할게요. 지금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충 할게요 해놓고 잡고 있어 지금. 작업할 때는 항상 큰 줄기만 생각해요 먼저. 근데 지금 얘는 손을 네. 좀 더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얘 때문에 제가 가지를 못하니까. 네. 네. 당장 이거부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아직은 어깨가 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때리기 전이니까. 네. 그러면 더 여유 있는데? 더 제껴서. 틀어줘야지. 네.
축이 지금 뒤꿈치로 가 있네. 아직은 이쪽 방향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돌리면서 쫙 돌아가게. 자, 스테이지가 모자르죠. 결국엔 다 바꿀 거면서. 자, 두 발이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 얘도 얘지만 얘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어, 아마 이 발은 멈춰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에. 근데 저 발은 더 나갈 수 있겠죠. 이 자세가 이게 굉장히 서 있는 자세라는 게 느껴지죠. 더 액션성이 더 살아나게. 자, 그래서 허리도 지금 보면은 너무 통짜로 다 돌아간 이제 자세가 됐죠.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아크가 그려지게. 지금 얘는 직선이 보이죠. 네. 아직도 스파인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 이제 스윙한 뭐 팔은 너무 쫙 피지는 마시고. 네. 항상 우리가 공격할 때 이게 쫙 피는 공격은 없어요. 네. 요게 맥스예요. 네. 그래서 안으로. 특히 뭐 이런 부분들은 막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막 여기까지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뭐 더 가장시킨 다음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네. 여기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안 나오는 각도는 아니니까. 목은 평소보다는 많이 움츠려 든 상태에서 긴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전에 잡았던 포즈랑 저 어때? 그래서 여기까지. 자, 복귀는 나중에 하고요. 천천히 볼까요? 아직 부드러운 부분. 어, 이거 복사가 안 됐나 본데. 자, 여기. 어, 복사가 또 안 됐네.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예, 이거. 지금 혼자 놀고 있네. 자, 변하고. 이렇게 액팅을 찍어서 이렇게 평범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네.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이 포즈에 대한. 네. 이 포즈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있어줘야 돼. 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커트되는 이런 이제 이런 포즈들은. 네. 머릿속에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해야지라는 이제 요런 거는. 네. 액팅 찍어서 흐름으로 이제 액팅은 흐름은 액팅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네. 자, 그 중간의 포즈들이 아까 안 됐었죠. 자, 우선은 얘는 그냥 지우기만 해도 중간에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겠죠? 안 잡냐? 어, 이렇게 하니까는 더 나가야 되겠는데. 네. 컴의 움직임도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티슈를 좀 풀어서 붙이고 팔 많이 꺾였죠. 여기 안에 좀 넣어주고요. 나중에 디테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어지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많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 중간 이거 잡아줘.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줘. 넥슨은 가까운 각도로 돈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서 하나 쫙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